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조급함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단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두드러지게 있죠.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조급함입니다. 외국 나가보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말을 몰라도 한국 사람인 거 딱 보면 빨리빨리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분을 보시죠? 중국 가면 특히 빨리빨리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해주겠다 이거죠. 우리 집으로 오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품이 빨리빨리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와서 동일하게 느끼는 좋지 않은 인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질서를 지킬 줄 모르고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차선이나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조금밤 때문에 크랭슨 소리를 막 자주 크게 울려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인내성의 부족은 우리들이 고쳐야 될 미성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갖고 그럴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지구에 있는 모든 세계인들이 모두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인스턴트 그런 시대입니다. 바삐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즉각으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비롯해서 라면, 뭐 여러 가지 뭐 통조림, 수많은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이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장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죠. 밥까지도 다 냉동식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밥 다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앙생활도 인스턴트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나 한 번의 헌금이나 한 번의 봉사 또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목사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아가지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꼭 매일 뭐 기도 받고 또 작정기도 한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금 한번 했다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복 종교다, 샤머니즘이다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컴퓨터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원적으로 다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 차를 타면 내비를 탁 틀죠. 무조건 내비가 하나님이에요, 인도자고요. 근데 이게 잘못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컴퓨터도 그것만 믿고 그것만 하다 보면은 영적인 것 같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에 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조급하게 생각하고 버튼 하나 눌러서 하나님을 호출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떤 보이는 축복이 오지 않으면 금방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오늘 인간관계에서 손실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혼율이 높아졌죠. 그리고 몇십 년씩 오래 지속되던 친구와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모두 조급함 때문에 인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로서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다. 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냥 뻣덕뻣덕 이를 가면서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 성령이 말하는 인내는 오래 참는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뭐든지 순종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참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인내를 두 가지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고 하나는 또 후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뜻이 좀 다른데요. 마크로투미아라는 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인내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킴 제인스 버전 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고통을 오래 참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포모네. 아까 말씀드린 그 뜻은 뭐냐면은 사물을 존중히 여기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낸다는 것.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어떤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운명 같은 것, 그것을 참아내는 것을 후포모네라고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참아내는 삶의 태도를 후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 5장 21절에 나온 오래 참음, 즉 인내도 바로 마크로투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잘 참고 인내하라는 것, 오늘 성경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참고 이겨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마크로투미아의 의미가 참으로 필요하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이제 의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환자를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병을 못 고쳐서 힘들었어요. 아, 그런 병은 내가 고치기 힘들어서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크게 어려운 것이 뭐냐? 환자들과의 문제입니다. 아니, 환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물어보고, 뭐, 그 다음에는 이해하려고 들고, 의사를 설득하려고 들고, 자기가 의사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원 많이 다니다 보면 확 다 알아서 딱 선생님 놓고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 길을, 빠른 길을 오히려 환자 쪽에서 말을 하죠. 그럼 또 선생님이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을 무시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와의 훈련이, 그거 바로 의사들의 제일 힘든 것. 거기다 잘못하면 또 고소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 줄 압니까? 저는 목회를 하여튼 하나님 강단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목사가 되려고 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저 나에게 주신 게 그거니까 예배인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요 밑에 내려와서부터가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가만히 듣고 앉았지 뭐 소리 지르고 아니요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건 잘못 말해서 그럴 수는 없죠. 속으로만 그래도. 일단 제가 요만큼 높으니까 이긴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같이 쓰면 문제인 거예요. 그냥 키 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키 작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가 얼마나 그것이 골치가 아픈 일인지 정말 이런 줄 몰랐다. 우리 장로님. 야, 이런 줄 몰랐다.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인 줄 알았대요. 여자들하고 다니면서. 우리 하늘교회 집사님들 같이 예쁜 여자들하고 다니면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차 타고 딱 앉아서 에헴 하고 앉아서, 그래서 목사는 세금도 안 내고 얼마나 편안한 직업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라고 보니까 야, 이런 걸 누가 하겠냐, 아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진짜 안 하는 건데 라고 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잘 참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참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건 다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받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 일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참으로 거기서 참 괴리감을 느끼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참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죠.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을 15가지 이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5가지만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그런 것들이라 말했거든요. 엄청나 많은 일들이 육체로, 육신으로 살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이제 쭉 시작이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육체일이 어디에서 근거되는가 하면 바로 참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 거진 다인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 모든 것은 다 참지 못한 데서 출발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단, 투기 등등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 하나님 앞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인간 앞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 사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사람대로 사는 것은 오래 참아야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금방 안 되잖아요. 축복스러운 환경으로 그런 결과가 오고 싶은데 참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한숨을 쉬고 낙심을 하게 됩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자기 삶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암 하나 걸리면 얼마나 고치기 어렵습니까? 몇 년 동안 고쳐서 항암 투여해서 잘 되면 또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산성 체질을 알코올성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좋은 뭐 음이온수를 권하고 뭐를 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는데도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체크하고 자꾸만 뭐 물도 마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뭐 피를 맑게 하는. 그런데 하물며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금방 세월이 그렇게 금방 가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연빛가루 반죽해 놓고 거기다가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하루 저녁에 쫙 어머니들이 쫙 담요 덮어갖고 씌워놓잖아요. 또 이렇게 열어보면, 아, 열어보지 마. 얼만큼 빵이 부풀었나. 그것도 한나절 지나고 하루쯤 지나야지 빵이 부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쪄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오래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그럴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고, 형제와 친구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해서 그냥 참지 못하여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꼭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왜 거기서 말을 그렇게 뱉어버렸을까? 이런 것으로 후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너무 조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요. 음성이 높아진다고. 감정이 폭발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의 좋지 않은 인격을 그 다음에 내어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좀 경한가, 그것이 좀 많은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성질이 대단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잘 참는다 하는 것이지, 어느 인간이 그 속에서 분노가 없고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복수하고 싶고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경희 목사님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말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분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장수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이 모이신 곳에서 꼭 후배 목사님들이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삶을 사셨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실 수가 있었는지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 대답 질문도 끝나기 전에 참으라고 참는 것밖에 없다고, 목회는 참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됐다고 소문이 났다지 그 이유는 뭔 줄 알아? 그만큼 많이 참았다는 거야. 참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만큼 속이 많이 썩고 많이 참았다는 거야. 무조건 당신들은 참으라고, 목회는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 참고 견뎌서 성령의 악과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를 결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뭐 그 우리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 칭찬하죠. 적극적인 믿음, 틀림없는 확고한 믿음. 그러나 거기에 인내하는 것 없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서 그 다음에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날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잘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먹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패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남편평양과 하와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마카노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35살이 지나가기까지는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날 젊은이들은 너무 급하게 일을 서두르고 급하게 성공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행운을 꿈꾸고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하고 황금알을 낳는 그런 뻐꾸기가 되고 싶어합니다. 조급한 나무의 욕과 목표만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과정은 무시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잘 밟아서 그렇게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혜성과 같이 그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백만 명에 하나 있는 사람 보고 그런 사람같이 너도 돼야 된다. 자기 사슴에 나도 그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알파고란 뭐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세계적으로 지금 바둑의 모든 유명한 달인들을 다 이겨먹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까? 로또 복권 되기 쉽습니까? 로또 복권. 로또 복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로또 복권을 절대로 여러분 당첨돼서 부자가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은 평생에 벼락을 두 번 맞는 확률이래요. 그 쉽습니까? 보기는 쉬워도 맞기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로또 복권 같이 그리고 평소에 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또 운동도 하고 좋은 거 잘 가려서 몸에 나쁜 거 피해서 먹고 이렇게 자기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잘 자고 잘 쉬고 잘 먹고 이게 건강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피하고요. 아, 암 걸리면 기도해서 낫지. 그래갖고 말기 한 며칠 낳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토하고 살아났다. 이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돈도 아껴 쓰고 잘 벌고 그래서 잘 규모 있게 잘 쓰면서 우리가 재산 관리를 재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 쓰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따리로 돈을 주시겠지. 그렇게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려는 그런 나무가 식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참고 자신의 실력을 먼저 기르는 천천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하늘계가 2년 만에 100명이 6개월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25명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25명이 왔었는데 4개월 만에 연말에 가가지고 거의 100명이 됐어요. 그 소문이 어디다 퍼져나가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목회한 지 4개월 만에 100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대요. 저 뒤에서 목사님들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4개월 만에 이 교회가 설립하고 4개월 만에 4개월 목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땅 밑에서 뿌리를 내려주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연단하셨는지 몰라요. 일찍이부터 일시키셔서 그러면서 절대로 10년이 아니고 11년이 아닙니다. 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땅 밑에서 보이지 않을 때 뿌리를 내리면서 땅에 올라오는 그 시간보다 땅 속에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는 힘들고 많은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뭐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기초도 없이 무조건 뿌리도 없는 나무같이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자랐다 쓰러지는 나무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고 그거를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흉내를 내야지, 나도 모방을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는 누구를 꿈꾼다, 나는 누구가 같이 되고 싶다, 내 비전이 그거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 인터뷰하는 거 보지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느 때부터 뭐 했습니까? 어떻게 연습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묻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런 표지 하나 하고는 갑자기 스타가 되잖아요. 말 한마디 뭐 몇 마디 하고선 스타가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운이 있어가지고 제스처 하나에 갑자기 떠와가지고서는 그냥 CF 모델 막 여기서 막 요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래.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습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그 하나의 몇 초간의 그 세트 전화를 만들려고 얼마나 몇 년 동안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게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빠른 동안에 어떤 한 거 하고 나서 이제부터 나는 스타가 되겠지, 이제부터는 나는 모든 명예와 인기와 재물이 몰려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까? 않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고 나의 성공 때문에 뭔가 될까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할까 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와 많은 여러 가지 모든 실수를 거듭하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인내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진짜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세를 바라보는 나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썼습니다. 모세도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도 다윗이 파란만장한 모든 삶을 마치고 마지막 황혼기에 가서 쓴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 어렸을 때부터 금식하며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절개있게 살았던 다니엘이 90살에 됐을 때 부분적으로 금식하면서 쓴 것이 다니엘의 예언서입니다. 훌륭한 작품들은 그 작가의 노년기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신약성서에 여러 서신 썼지만 그것은 회심하지 17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훨씬 넘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확실한 하나님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투장이 되는 확실한 인정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몇 살입니까? 거의 150살이 넘었을 때 그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필요한 실력을 쌓거나 참고 노력하여 성숙해지기 전에 조급한 나머지 열매부터 따려가다가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그리고 노력하며 그리고 쌓은 성공이 참된 성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몇 년 믿고 나서 아우 나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목사님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나는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5년 봐도 모릅니다. 10년 봐도 모릅니다. 15년 봐도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좀 헌신 좀 하고 조금 드러나는 행동했다고 아주 뭐 굉장히 자기 자신이 성숙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혹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연륜이요, 공부도 연륜이요, 뭐든지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쌓고 닦을 때에 참된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도 하나님께서 1년, 1년 또 어떨 때는 정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나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서두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면 인내심이 생기고 또 인내심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원숙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정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부단히 이기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세는 매우 소중한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하고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축복을 정말 놓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고통을 참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의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10년 넘는 세월을 다윗은 정말 사울의 칼에 피해 쫓겨다니면서 죄도 없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봅니다. 그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굴에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에 갔는데 또 사울왕이 그의 말로 용변을 보려고 몰래 감고 왔다가 거기 다윗이 뒤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왕이 소리 지릅니다. 내가 바로 뒤에 있었지만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찾아다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죽이려고 이렇게 다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뭐 때문에 쫓겨다니는지도 모르고 아무 죄도 없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녔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이 바로 그거 전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고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그 다윗의 왕좌를 뺏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피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엔 얼마나 초라한 광경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쫓겨나갑니다. 백벌의 아버지가 쫓겨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길을 가는데 사울의 남은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소하거든요. 사울왕이 죽었는데 사울왕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사울왕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너무나 막 미워하고 아 꼴 좋다 아들한테 쫓겨가서 저렇게 가는구만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하고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내가 왕이 됐지만 내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기셨도다.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데 막 욕을 하고 먼지를 막 일으키고 흙을 날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그 밑에 부하 아비세라는 사람이 저걸 가만 놔둡니까? 당장에 가서 내가 목을 베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참아라.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시는 것도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가만 놔둬라.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그래서 내가 오히려 참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날 갸륵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실지 누가 아느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하죠. 돌아와서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유로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마크로 틈이야 사람들의 인간의 존 알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잘 참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사도행전의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하고 하는데 마가가 중간에 같이 전도여행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전도여행 하다가 그냥 그 뭐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냥 엄마가 생각나서 갔는지 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 다음에 여행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로 못 데려간다. 지금 시간도 급하고 얼마나 이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중간에 갚버린 도중하찬 마귀를 왜 데리고 가느냐. 방해가 된다 안 데려가겠다 그래서 못 데려가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싫다. 싸움이 나가지고 겁나 싸우고 갈라졌다 그랬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부끄러운 얘기로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 다음부터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고 그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랬는데 바나바는 잘 참고 그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손을 잡고 같이 전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라는 인내를 가르칩니다. 자기가 인내하면서 자기 조카에게 바른 믿음을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마가가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그를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인내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놀란 뜻은 인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여러 번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어떠십니까? 말할 수도 없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칼을 탁 차고 예수님을 이제 지키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쿨쿨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갖고 혈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촥 칼을 뽑아가지고요.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혈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제사장이 종이 또 그 말고의 귀를 탁 잘라서 떨어뜨렸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갈, 검집에 다시 꽂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예수님.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할진대는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잘 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할 때 주님께서 인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졸지간에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열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갑자기 뺏어갔습니다. 아주 졸지간입니다. 순식간에. 그것도 서서히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견뎌가면서 하겠지만은 하루아침에 이거는 말도 못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내가 같이 잘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건강마저 나중에 건강마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 다음엔 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는 아내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때까진 그래도 참더니 그 다음에 못 참고 뭐랍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것도 살고 있다 그러냐?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건강까지 다 잃었으니까 당신은 소망인데 무슨 하나님을 찾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유대인들을 위한 번역본의 70인역에 보면은요,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것저것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서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부잣집에 정말 갑부의 아내로 살았던 아내가요, 욥의 아내가 파출부로 이제저제 일을 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 욥의 쓴 글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욥의 아내는 아주 나쁜 부인으로 그러죠.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응? 그렇지만 사실 욥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까지는 참았는데 자기 남편이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는 못 참는 거죠.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하니까 욥이 말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겠지만 욥의 아내도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그것이 성령이 주신 열매며 그 다음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뭡니까? 모년에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곱하기 2. 성경 마지막 욥기서 42장 보면 완전히 두 배로 축복을 주셨어요. 열남매 또 주셨죠. 열남매는 천국에 갈 생각 20명 주신 겁니다. 양도 두 배, 낙타도 두 배, 뭐 다 가축도 두 배 그렇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손주 손녀 3,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딸들 셋 주셨는데 그렇게 예쁜 딸들이 전국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와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가 참아야 되죠. 그렇지만 뭐 참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잘 참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해요. 참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인내하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잘 참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조급비를 향하시거나 서두르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는 내려올 때도 재촉하여 뛰어가신 일이 없고요. 우물가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도 말없이 참으시고 남편을 5시간이나 두었던 그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천천히 서서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릴렉스라는 말이 있죠. 릴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화시키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 마음을 풀다, 관대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릴렉스 해야 됩니다. 마음을 풀고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완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을 기다리면서 릴렉스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면서 릴렉스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다 오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각오 그리고 현재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릴렉스하고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듬해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휴거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심판이 오는 것을 알고 심판이 앞으로 물심판이 홍수심판이 올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옆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빨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나태하고 안이하고 게으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축복 밑에는 반드시 테스트 기간이 있는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결말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항상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을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주님 중간에서 도중하찮은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불신으로 돌아가고 의심으로 돌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주님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7일에는 7일째 되는 날에 7번을 도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7번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묵묵히 걸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서 견들기 힘든 순간에 나는 견딜 수 있는 참을 줄 아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다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